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과연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시장 흐름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포인트 NH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위원 전화 연결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장 초반 수급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기일 어떻게 점유하고 계십니까? 네, 보통 만기라고 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 중심으로 나타나는 변형적인 차익거래라든지 외국인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12월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12월은 12월 결산법인들이 배당을 확정짓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만기는 배당이라는 플러스 메리트가 살아있는 만기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매도 위 만기, 즉 주식을 매도하는 만기 상황은 연출되기 힘듭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가 추정한 코스피 100의 연말 배당 수익률은 1.74%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크게 떨어지지 않는 숫자고, 뭐 최근에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1.74%의 연말 배당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배당향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향 자금이라는 것은 연말 배당을 겨냥해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는 뭐 단정 짓기는 아직은 뭐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매수 위의 만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향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일단 매수 후 긍정적인 흐름을 또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선물옵션 동시만기 외국인의 수급 좀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들 포커스를 두면서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선물이라는 것은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합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서 현재 가장 큰 시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코스피 200내 비중이 무려 2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즉, 코스피 200 지수의 4분의 1 이상이 삼성전자의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오른다라고 가정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요.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선물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당연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삼성전자의 반등 흐름, 강세 흐름이 연출됨에 따라서 선물 시장 참여자들, 특히 외국인 중심으로 매수세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이 12월 만기이기 때문에 이 매수를 다음 월물인 선물 3월물로 넘기는 매수 롤오버 여부가 중요한데요. 현재 12월 3월 스프레드는 이론가보다 높은 수준, 즉 선물 3월물이 고평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매수 롤오버가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 증거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을 볼때 시장은 삼성전자 강세에 촉발된 상승 흐름이 선물시장까지 전이가 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면 대망의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금통위까지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매크로 변수들보다는 12월이라는 계절적인 특성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FOMC 금리 인상 가능성이 FOMC 점도표라든지를 본다면 거의 90% 이상 100%의 반영 정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적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위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해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뭐 급격하게 바꾼다든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매크로 변수들보다는 오히려 만기 변수, 특히 배당,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수 롤오버 여부, 이런 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니 해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만기 진단과 함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NH투자증권 최창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